조건으로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거 했던 것들 이어서 아, 길이만 알려주세요. 총기예요? 네, 제가 1편 브루클린 99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식강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랏바치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띠제 빙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내전 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리얼 짜증연기 나왔다고? 배우님 짜증연기 했어요? 배우님 안 바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바쁜 것 같죠? 왜 교회 보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두루두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르고촘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연 지훈아빠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리비찜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로입탈러1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말티즈는 참지 않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채넨 들러봉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라다라이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조민대원 침통령입니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선봉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DC 러너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동노님 7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히후 히호후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08광님 구독 감사합니다. 포동포동쿠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괴법소녀 르네시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밥방면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주아시케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팽하하하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윤호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밤에 내전에 참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쿠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뭐야 일이 좀 계속 있어가지고 아 배우님 오늘도 저녁에 롤을 하신다고? 하, 대단해 대단해. 그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 한일고 시절에 그 기숙사 생활이 그 원동력일까? SDM0217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보보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초장스푼 너마저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랙 매직한 매지션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편한가바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면 광고가 안 나와요. 광고가 안 나오고 이모티콘 쓸 수 있어요. 문계진 차량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맨은 슝슝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배우님이 어저께 롤을 하다가 짜증을 내셨다는 거는 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인지가 된다는 거지. 아,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못 맞췄고. 그게 없으면 그냥 항상 해맑은, 그죠? 해맑은 롤을 하게 되는 건데, 어? 내 스킬이 이상하다? 나만 아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바이코딩 공구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옛날에 히오스 할 때 있지. 처음에 막 롤하던 사람들 히오스 넘어오더니 야 히오스는 너무 힐링이다. 어? 와가지고 CS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빡 몰려다니면서 싸우니까 너무 재밌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힐링 받았던 사람들이 히오스를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 씨바 이것도 존나 불합리한 게 있네? 딜교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네? 이를 인지하면서부터 이제 히오스는 스트레스가 된다. 어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 컸지?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흑화하고 다시 롤로 돌아감. 그니까 그게 히오스의 장점이 아니야. 그냥 처음에 멋모를 때는 그냥 다 재밌어. 원래 롤도 그래. 그니까 뭐 머포를 놓치든 뭘 놓치든 키를 놓치든 사실 뭐 모르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잖아. 근데 이제 머포를 놓치면 뭐 50원이 없어져 60원이 없어져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막 알라라크 막 뭐 어? 우리 알라라크 왜 솔킬 따임. 그리고 막 라인 경험치 안 받아먹고 오는 투사들. 세븐2929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편 한 명 없는데 이니시거는 탱커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 태양 개항권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한 광고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기열이 형 이제 그 30렙 되지 않았나요? 이제 30렙 될 쯤 됐는데 내가 봤을 때가 29렙 몇이었는데? 아 배치도 보셨어? 속 좁은 사마이님이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그 히오스 그 퀘스트 제도 넣은 거는 좋았던 것 같아. 그 히오스의 공산주의 이 철학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게. 포항 항구 미남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는 이제 안 하고요. 와우는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내전을 몇 번 하면서 느낀 게 어? 내전 이 인력시장 단톡방을 하나 만들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제 며칠에 몇 시에 하실 분 이러면은 좀 경직되잖아. 그치? 뭔가 그날 시간 빼야 될 것 같고. 근데 당일날 뭐 하실 분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딱 해서 봉고차 딱 타가지고 슉 출발하면 부담이 없잖아. 그래서 롤 친목회 단톡방을 만들어서 인력시장을 만들어보자 했더니 21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초대하시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인력시장이 이제 그래서 내전이 그렇게 돌아가죠. FC 자동문하고 베드라지가 합쳐져가지고. 비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공지 다 써놨어요. 5명 10명씩 모이는 즉시 바로 출발하라고. 5명 모이면 자랭, 10명 모이면 내전. 인력시장 중계료는 없고. 근데 이제 그거 확실히 그 괜찮냐고 물어보고
초대를 해야죠. 그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초대하면 좀 그러니까. 기간폰이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5090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준 차이는 날 수밖에 없죠. 다양한 그 티어들이 있으니까 그 밸런싱은 알아서 맞춰야지. 근데 자렌 같은 건 이제 티어 안 맞춰도 되죠. 제트 블랙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내전할 때막 애매하게 12명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두 분이 뭐 듀오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자랭으로 출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광고야 가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동동동 대문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방이 내전 방이기도 하면서 자랭 방인 것이기도 하죠. 최고미 선생님 카페 해줘요 게시판에 글 올렸던데 보셨나요? 올리셨다고요? 해줘요? 아, 올리셨네요? 최고민수, 해줘요. 침착맨과 떠나고 싶습니다. 같이 휴가를. 추천하고 싶은 것 관련 사진. 침착맨과 최고민수 여름여행. 추천하고 싶은 것. 그 어디든. 계속 12시간 이상 옆에서 떠들어주기. 예상 20시간. 최소 24시간. 추천 이유. 침착맨을 내 목소리로 잠안 재우고 싶어서. 요거는 21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선생님, 최고민 선생님 모시고 경제학 수업 한번 듣는 거. 21일부터 22일까지가 아니고 파스랑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검도바지 입었어요. 밥 먹겠습니다. 아비꼬입니다. 오늘은 쏘예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 아비꼬. 비프 1단계로 하셨네? 단계는 맵기거든요? 나 1단계는 너무 그건데? 너무 없는데? 자극이 없는데? 1단계는 참고로 신라면 정도의 맵기입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1단계는 좀 약간 그렇지. 이거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랑 파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꼬 가시면은 꼭 드세요. 공짜니까.
루루WKBY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소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비꼬 카레가 있으면 항상 밥을 먹으라고 안 해도 먹습니다. 평소에는 먹으라고 계속 해야지 먹어요. 먹으라고 세 번 말해야 한 번 먹어. 근데 그 대신 소영이가 맨날 먹자 그래가지고 소맘은 안 좋아. 자, 이거 붓겠습니다. 비프 1단계네요. 그 수영이한테 집에 있을 때 뭐 먹을까 이러면은 한 2초 고민하는 척 하다가 아비꼬 먹을까? 이래.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가서 먹자 그러면은 시켜 먹으면 안 돼? 이래. 그래서 걔는 제일 좋은 게 아비꼬를 시켜 먹는 거야. 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아 시켜 먹으면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와 치우기 귀찮아 나가서 먹자 이러면 그러면 치! 차를 타도 뭐 어? 그 기름이 들어가지고 어? 뭐 환경에 안 좋은데 시켜 먹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환경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쓰레기 많이 나와서 치우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한 번만 어? 그래가지고 전에 이약 물고 제가 이약 물고 밖에 데리고 나가려고 아니야 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갔는데 차 키를 놓고 왔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갔다 차 그 또 키 가지고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짜증나서 시켜 먹어. 근데 이게 시켜 먹으면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나는 그게 난 너무 싫어. 그 가서 먹으면 그냥 먹고 그냥 슝 가면 알아서 치우잖아. 그죠? 거기 업소에서 치우잖아. 근데 여기서 시켜 먹으면 내가 다 치워야 하잖아. 배달비도 비싸고. 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맛있어. 그 옛날에 왕십리 살 때 엔터식스에 있는 아비꼬 사장님이 진짜 친절했는데. 이 아비꼬가 엄청 많아요. 각 지역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죠? 이게 원래 매운 카레로 유명한 거더라고? 근데 소영이는 아기 단계만 먹어. 그리고 소영이가 아비꼬 좋아하는 게 가서 먹을 때는 그 메뉴를 쓸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 시킬 건지 그거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뭐 무슨 기본 카레 옆에 뭐 단계 아기 뭐 토핑
토핑은 뭐 계란, 날달걀 그리고 음료, 물 이렇게 딱 항상 그렇게 써. 거기 막 이렇게 벽에 써 있습니다. 48시간을 어? 숙성시켜서 뭐 어떻게 만들어서 막 졸여가지고 뭐 재료를 아비꼬만의 재료를 넣어서 뭐가 있어 막 뭐라고 이렇게 써있어. 아, 맛있어요 여기. 근데 카레집이 좀 비싸. 몰라 이거 좀 비쌀걸? 기본 카레 있죠? 기본 카레. 기본 카레가 이 물 있죠? 물. 국물. 카레 국물만 있는 거야. 밥에다가 카레 국물만. 그게 막 얼마더라? 5천 얼마인가 그래. 아 7,300원? 국물만. 국물에 밥. 그러면 이 건더기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잖아. 그럼 건더기 넣으면 이제 얘는 막 만 원까지 가는 거야. 만 원까지. 근데 뭐 비프 카레라고 돼 있는 거는 기본 카레에다 비프가 들어가 있는 그 일종의 세트 메뉴 같이 된 거지. 다 그래. 카레집은 다 일본식 카레집은 다 기본이 국물만 있잖아. 그죠? 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어디야? 코코 이치방이야도 없을 거야. 없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구독 감사합니다. 나 옛날에 그 홍대 살 때 있죠? 자취할 때 우리 집 옆에가 그거 있었어. 무슨 카레집인데 무슨 디스크같이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름이 뭐였더라? 그 접시에다가 이렇게 디스크같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CD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샥 이렇게 깔아가지고 국물 깔아가지고 파쿠모리 맞아 파쿠모리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 아 그래? 근데 그거 거기도 국물만 있는 게 있었거든? 기본? 아 역적으로 옮겼어? 그때 난 딱 느꼈지. 아,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카레, 굉장히 그냥 간편하게 부담 없이 그냥 한 끼 그냥 후루룩 말아서 먹는 거. 근데 그런 막 몇 시간씩 막 하루 이틀씩 막 숙성, 3일씩 숙성하는 카레를 딱 보고 나서 아, 카레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카레도 큰맘 먹고 먹어야 되는 요리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지.
그래서 막 나중에 코코 이지방이야 막 거기서 먹을 때는 깜짝 놀랐어. 그냥 카레에다 토핑 한두 개 집어넣으면은 그냥 막 15,000원이야.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코 이지방이야 가면은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면서 되게 땡기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스파라거스. 이상하게 아스파라거스 평소에 먹지도 않는데 거기 있는 아스파라거스는 되게 맛있어 보여. 왠지 고기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 야채랑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근데 더럽게 비싸. 일본 카레 막상 일본 가서 먹으면 8,900엔이던데 한국에선 비싸. 8,900엔이면은 대충 8,000원 9,000원이네. 근데 여기서는 한 10,000원 넘어가니까. 그래서 카레를 먹을 때는 이런 비싼 카레를 먹을 때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와인 먹듯이 먹어야 돼요. 이 숙성, 이 내가 먹히기 전, 나한테 먹히기 전까지 이틀 3일간 계속 이 숙성되는 그 막 그 버섯 다큐멘터리 막 이렇게 버섯 피어 오르는 거 막 빠른 초고속 카메라 막 해가지고 막 피어 오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상상하면서 먹어야 훨씬 맛있어. 카레가 막 그 표면이 막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주변을 막 되게 빨리 막 지나가고 그런 상상하면서 먹어야 훨씬 맛있다. 그리고 엄청 그 셰프가 막 재료 아낌없이 때려 박아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이 엑기스가 응축된 그 상상을 해야 돼. 이건 그냥 물이 아니다. 온갖 그 엑기스가 다 압축된 진짜 영양분 덩어리 물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카레가 훨씬 맛있어요. 이게 그냥 국물이 아닙니다. 응축된. 아, 저는 1단계는 좀 너무 싱겁고 다음에 2단계 먹어야겠어요. 몇 단계까지 있더라? 나 2단계까지밖에 모르는데. 4단계까지 있나? 아비코 그 매장 가면은 항상 그 옆에 붙어있거든. 어디 무슨 무슨 뭐 현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만들었던 뭐 무슨 손자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뭐 무슨 카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언 어나니머스 기프터님 한 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그 뭐 노하우가 아직까지 전해져서 20몇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24시간 48시간 동안 숙성을 시킨 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갈색 국물이에요. 이게
아우 맛있다. 카레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대단해. 어? 이거 만든 사람 대단해. 칭찬해. 근데 뭐 다 먹고 나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엔 그 레토르트도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카레 여왕 카레 여왕 잘하는데 카레 여왕하고 그 뭐더라? 옛날에 무슨 델리 카레였나? 뭐 그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막 맛 아 인델리 어 인델리 카레 맛 막 엄청 다양하고 그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지만 레토르트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카레 여왕 매운맛으로 해서 3인분 끓인 다음에 밥 부어 먹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비싸! 카레 여왕 비싸요. 48시간 숙성은 그 카레 여왕도 어느 정도 숙성할걸요? 그 프리미엄 카레는 백색 카레가 처음에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그런 식으로 인델리 막 이런 게 추가됐지. 카레 여왕. 카레 여왕 한번 볼까? 카레 여왕 미쳤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서 보자. 맛도 엄청 많아요. 카레 여왕 진짜 여왕이야. 아, 나 다음에 한번 그 쿡방을 한번 해야겠어요. 이걸 쿡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레 여왕 쿡방. 아비꼬와 맛 비교. 블라인드 테스트. 손님 모시고 아비꼬 한 푸대기 카레 여왕 한 푸대기 뭐가 더 맛있는지. 그 정도로 경쟁력 있어요. 카레 여왕. 한번 볼까요? 카레, 카레 여왕. 카레 여왕, 카레라고 하죠. 카레. 스킵 투 마이 암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도 있죠? 있네. 그래 이거야. 매콤한 맛, 상큼한 맛, 부드러운 맛, 달콤한 맛. 이거 맛있는데. 코코넛, 치즈 코코넛. 깊고 풍부한 맛, 카레 여왕 5개. 청정원에서 출시한 카레 브랜드. 오뚜기 카레에 비해서는 값이 좀 비싼 편이다. 프리미엄이거든. 매운맛 조절 가능. 우리 쌀을 넣은 웰빙 카레. 그래 이거 이거는 진짜 파는 것 같아. 카레 여왕은 이거랑 인델리 카레
인델리. 이거는 제일제당에서 낸 거. 원래는 레또였는데 아무튼 인도와 델리를 합친 인델리라는 말을 이제 내세웠고. 어?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인델리 카레 맛있는데. 이것도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막 노란 카레는 질렸다. 그래, 비쌌어. 프리미엄 2,000원 선까지 올라. 야, 비싸도 비싼가 파는데 너무하네. 그래, 이런 거 이름, 이 이름이 더 사고 싶게 만들었어. 왜냐하면은 더 뭔가 어? 전문화된 거 같잖아. 데미커리, 알루커리, 빈달루커리. 이거 달콤한 게 하나 있었거든? 막 달콤하면서 고소한 거 있었거든? 이거였나? 이거였던 거 같아. 이거 좋아했는데. 아씨. 근데 이건 아직도 있다 이거죠? 나는 카레다라는 컨셉을 찍고 있는데 나가수의 자문위원단들이 나가수에서 했던 멘트를 패러디하며 카레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으로 나온다. 경제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 1박 2일의 멤버 이승기가 메인 모델이었다. 노가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아 봐봐. 어? 영국에서 파는 카레 맛과 비슷하잖아. 그 정도예요, 이 카레가. 3분 커리. 이거 지금 얼마에 팔죠? 정성스럽게 우려낸 애플 앤 허니 육수를 사용해서 더욱 깊고 부드러운 프리미엄 카레. 맵지 않고 사과와 벌꿀의 달콤한 맛으로 아이들 입맛에도 오케이. 쌀로 만든 더욱 부드러운 카레. 치즈 파우더가 별첨으로 들어있어 취향에 따라 부드러운 맛을 더할 수 있음. 사과와 벌꿀이 들어간 애플 앤 허니 카레야. 근데 가격은 안 써있지? 가격을 알고 싶은데. 네이버로 가자 그러면. 10개. 야, 10개면은 1,500원. 미쳤지. 이거 봐. 이 뭐야? 야채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 이 안에. 이거야. 어. 크, 섞을 수도 있나? 야, 야무지다. 야무져. 실제 판매되는 카레의 왕 구운 마늘 양파로 촬영한 모습. 미쳤다. 근데 카레에 들어가는 당근은 그래도 괜찮아. 감자만 있는 것보다 감자 당근 이렇게 좀 섞여야 맛있어. 좀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와, 아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카레 우동은 좀 묽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제가 아비코에서 계속 먹으면서 느낀 건데 우동하고 이거 그냥 라이스랑 계속 시켜보면서 봤는데 점도가 달라. 점도가 훨씬 묽어. 근데 이거는 그냥 카레에다가 면만 투하했죠. 이러면 안 돼. 좀 국물이 조금 있어야 돼.
너무 꾸덕해. 카레만 판매하는 상품은 건더기는 별도로 넣었겠지? 아닌데? 건더기도 안에 있는데 이거? 별도로 추가했다고 이거를? 이게? 얘를? 이거 가루만 있는 거야? 카레의 왕 가루만 있어요? 카레의 왕 가루만 있나요? 어? 가루만 있네? 어? 내가 먹었던 거는 그건데? 안에 있었는데? 아, 가루만 있는 것도 있고. 레토르트 실제 모습 실체 전지행 카레는 뭐야? 이건가?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분이 만드신 거고. 카레 여왕의 가감 없는 모습. 여기 있네. 아, 이거 봐. 이거 보고도 안 먹고 싶어? 퐁드보 육수가 들어간 거야. 오븐에 구운 소고기 뼈에 볶은 야채, 마늘, 양파, 허브 등을 넣고 이 여기 소고기 뼈에서 나온 또 이제 그 기름기가 있잖아. 거기에서 우려낸 후 치즈와 코코넛 크림 파우더를 넣어서 더욱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든 정통 프랑스식 갈색 육수잖아. 그래서 퐁드보 육수가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거 말고 실체가 보고 싶은데, 난. 이거 추가하지 말고. 추가하지 말고. 왜 자꾸 추가를 하지? 그냥 그대로 조리. 그대로 만든 것. 리뷰. 그냥 그대로 만든 리뷰. 2018년 거, 2015년 거, 아니 2018년 거 보자.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카레요. 자, 퐁드보 육수 사용했고요. 자, 아, 왜 그대로를 안 만들지? 이건 가루만 있는 건가? 아, 좀 그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즉석! 아, 즉석. 아, 그냥 그대로 만들어봐. 그냥 그대로. 제품 파는 곳에서 리뷰 보십시오. 알았어. 너무 맛있어요. 쟁여놓고 먹어. 요리가 없잖아. 어? 카레야. 이거 아니겠지? 이거는? 딱 봐도? 가루만 있네, 이건. 가루의 왕이네. 가루의 왕 말고 다 들어있는 거.
건데기도 있는 거 뭐라고 검색해야 돼? 검색을 못하겠다. 아까 2015년 리뷰 맞았어요? 이거? 어? 마트 갔다 오뚜기보단 두 배 비싸긴 하지만 뭔가 다르겠지? 뭐라도 좋겠지 하는 마음에 사보심. 가루로 해먹어야죠. 자, 퐁두부 육수 들어갔고요. 퐁두부 육수 들어간 거는 카레왕 맞아요. 그리고 치킨 카레로 해서 그냥 붓기만 하면 돼. 그치? 이건 가루 아니야? 가루 여왕 아니야? 자, 퐁두부 육수란? 이걸 꼭 봐야 돼. 이걸 봐야지 더 맛있어져. 이걸 항상 숙지하라고. 여러분, 퐁두부 육수가 뭐라고요? 구운 소고기 뼈에 볶은 야채와 마늘, 양파, 허브 등을 넣고 우려낸 정통 프랑스식 갈색 육수입니다. 요게 들어가야지 카레 여왕이고 우리가 먹었을 때 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느끼는 거야. 요걸 꼭 읽어야 돼. 퐁두부 육수란. 자, 영양성분도 한번 보고. 다 막 뭉개졌다, 근데? 근데 가루를 사서 건더기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퐁두부 육수만 사용하고 튜닝 안 한 카레형 순정 삽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루에다가 계속 넣는 것만 있는 거 있구나. 요것도 카레 여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죠? 인델리 카레. 뭐야? 있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야? 없어졌는데. 어디서 만들고 있어? 1kg. 이건 아니고. 이것만 그거거든. 후기. 알루커리. 크, 이거 봐. 이거 봐. 요 맛이지. 키마커리란? 고기, 야채, 콩을 잘게 다졌다는 힌두어로 인도 전통 향신료 마살라와 잘 어우러져 향이 진하게 살아있는 인도 전통 커리임. 그러니까 마살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키마 커리에는. 알루 커리란? 알루 감자라는 뜻으로 인도의 북부 지방에서 거의 매일 먹는 일상적인 커리임. 이런 거에다가 카레라고 하면 화내요. 커리라고 불러야 돼요. 카레 하나 주세요, 여러분. 손님. 커리입니다. 아, 알았으니까 카레 하나 주세요. 손님. 이것은 커리입니다. 오. 오. 알루와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요. 근데 맛있어, 이거. 이 정도면 듬뿍 들어있는 거지.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이거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분명히 수요층이 있었을 것이다. 커리가 여러분들 커알못들 커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그냥 국물이 아니야. 일반 국물이 아니라고. 일반 국물.
아, 비트 감사합니다. 이 안에를 확대. 이렇게 있지. 확대. 근데 이걸 또 확대. 그럼 이 안에는 엄청 몸에 좋은 약효들, 약재들이 꼭꽉차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막 몸을 막 활성화 시켜주는 뭐 그런 뭐 산소들 뭐 이런 거뭐 있잖아. 좋은 거 나트륨 뭐또 뭐야 그그 미네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설명을 못하겠네. 아무튼 최소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곱게 갈아서 여기다 꽉 채워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물이 아니다. 영양가 덩어리 그 압축, 실전 압축 엑기스라는 거지. 카레가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카레는 그냥 국물만 퍼먹어도 된다. 자, 이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 오뚜기 야심작 크래프트 카레 한번 보시죠. 크래프트 카레까지만 볼게요.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네. 그래, 오뚜기 카레가 계속 공격을 당했잖아. 그러면 프리미엄 카레 내볼 법도 하거든. 오뚜기 3분 카레 소스 중심의 크래프트 카레. 크래프트 짜장. 크래프트 카레. 크래프트 짜장. 근데 커리라고는 안 하네? 난 커리만 먹는데. 아직도 있구나. 이것도 60개. 60개 얼마야? 그래서 메모장이 없네. 계산기. 비싸네? 거기보다 비싸네? 카레왕 1,500원이었는데? 싼 척했네. 괜히 싸 보였잖아. 그치? 13만원에 60개. 알고 보니까 13만원이나 되는 거였어. 양이 달라요? 200g인데? 근데 뭐 파는 게 사람이 없다. 1,300.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아까 거기가 좀 비싼데지. 인델리는 사라졌어도 그 유지를 잇는 티아시아 커리 한번 보시죠. 녹색 커리도 있음. 티아시아. 티아시아. 크래프트 난 여기 커리가 아니라서 카레라서 별로 안 땡기고. 그래, 난 커리만 먹어. 아, 이게 전지현 카레인가 보다. 이게 이 유지를 잇는 거예요? 인델리 카레. 태국, 인도 갈순 없잖아. 얼만데? 8봉? 여기도 좀 세네? 카레 여왕은 1,500원인데? 와, 이렇게 나온다고? 어? 이렇게 나와? 티아시아 커리 리뷰.
솔직 리뷰. 와, 이분은 본격적으로 하셨네. 그린 커리도 있고. 나 그린 커리 실제로 먹어봤잖아요. 화장품 가라는 맛나요. 그린 커리. 실제로 막 그 막 뭐 쑥 쑥 맛 나고 이럴 거 같잖아. 야채 맛 나고 그렇지가 않아. 아예 막 엄청 이질적인 냄새나. 화장품 갈아서 넣은 거 같지도 있어. 아, 그 어, 태국에서 먹었어. 근데 그 인도 식당은 좀 비싸. 나 가서 먹어보면 좀 비싸요. 이 난에다가 카레 뭐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그 탄두리 치킨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한 15,000원 넘어가. 인당. 치킨이 나오는데 15,000원이면 싼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커리를 두 개, 탄두리 여섯 개, 세 명이 먹어도 15,000원이 넘어가. 뭔가 아니 뭔가 이게 뭐 이것도 있어. 뭐뭐 밀가루 이거 이거 뭐지? 또띠아. 또띠아도 좀 줘. 난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당 15,000원 넘어가. 이 인도 요리 좀 비싸요. 요즘 일국밥 10,000원인데? 어, 요즘에 사실은 국밥 나 좀 국룰이 일반 국밥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은 1,000원 추가잖아. 그치? 원래 그게 국룰 아니야? 특은 1,000원 추가잖아. 원래가 얼마든지. 근데 이젠 특이 2,000원 추가더라? 그래서 국밥도 10,000원인데도 되게 많아. 만 비싼데 있지. 비싼데 좀 고급 국밥집은 12,000원 막 그렇게 가고 15,000원도 가고 15,000원도 가고 비싼데는 그래. 국밥집 프리미엄 국밥집 막 유명한데 맛집. 근데 그 나 옛날에 거기 살 때 왕십리 살 때 가격 고집 그 5,000원 그 국밥집 있죠. 가격 고집 5,000원 그 국밥집 뭐더라? 더 국밥이었나? 여기가 좀 쌌는데. 더 국밥 아닌가? 더 진국이었나? 여기 왕십리에 있었는데.
여기 여기 있네. 한양대죠. 여기 더 친구. 여기가 싸. 여기가 싸요. 여기는 진짜 여기는 컨셉 자체가 부담 없이 파는 뭐 이런 데라서 더 친구. 얼마야 이제? 요즘에 얼마야? 나 옛날에 여기 먹었을 때 여기 한 6천원, 5천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 이거야. 아 이제 8천원이에요. 8천원, 8천원까지 올랐어. 얼큰국밥 8,500원. 수육 곰탕 9,000원. 나쁘지 않죠. 상차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먹으면 나쁘지 않지. 추억이네. 더 친구. 아무튼 여기가 싼 편이야. 딴 데에 비해서. 딴 데에 비해서 국밥 아마 제일 싼 집이라고 봐도 될 거야. 티아시아? 티아시아는 확실히 좀 그 인델리의 느낌이 있네요. 이 뭐라고 해야지? 그 재료들이 다 그 뭉개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 가 그 막 그 뭐지? 우둘투둘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인델리 카레의 그걸 이어받은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키마 이야기 이런 거. 이게 꼭 있어야 돼.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그 포장지 뒤에 이런 게 있어야지 먹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먹을 수 있죠.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뭐 셰프님 사진도 하나 딱 있고. 반달로 이야기. 아 빈달로 이야기. 또 여기에 어? 팔락 파니르 이야기. 인도 전문가 되겠어 이거 다 보다가. 키마는 일본 숙성 카레의 오리지널인 키마는 인도 왕실에 있던 아그라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킨 카레분을 활용해 즐기던 요리로 영국을 거쳐 일본을 넘어가 브라운색을 띤 숙성 카레가 됐습니다. 티아시아 키마는 로스티드 비프에 카라멜라이즈한 양파로 맛에 깊이를 더한 숙성 카레입니다. 로스티드 비프는 구운 소고기잖아. 근데 왜 로스티드 비프래? 구운 소고기와 볶은 양파잖아. 볶으면 카라멜라이즈 그게 되잖아. 근데 이건 커리니까 카레랑 다르죠. 팔락 파니르 이야기. 채식이 발달한 펀자브에서는 시금치를 곱게 갈아 넣은 커리를 즐기며 치즈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순한 맛이 일품. 티아시아 팔락 파니르는 시금치의 크림, 치즈 풍미를 더해 부드러운 인도식 커리입니다. 아, 라시랑 같이 먹어도 되고요. 팔락 파니르를 활용해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바질 샐러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초록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빈달루는 고아 지역은 매콤한 고추가 들어간 요리를 즐깁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네이드한 고기에 스파이시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커리가 유명합니다. 티아시아 빈달로는 하칠리와 토마토로 정통의 맛을 살린 매운 인도식 커리입니다. 아... 마끄니 호민이 형 그 뭐야 랩네임이죠. 마끄니 치킨 매끄니는 커리의 본고장 인도 델리에서 탄두리 치킨에 토마토 크림 버터를 넣어 만든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티아시아 맥끈이는 토마토와 고소한 크림이 어우러진 마일드한 인도식 커리입니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주는 거야. 마살라. 치.
근데 인도는 땅이 워낙 커가지고 그치?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그 중국말처럼? 그죠? 아예 그냥 다른 말, 다른 말일 거 아니야. 여기도 좀 머리 아프겠다. 말이 안 통하면. 동네 언어, 공통 언어, 영어 이렇게 세 개를 깔고 가야 된대. 셰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대. 잠깐만, 셰프님 바뀌었는데? 아 태국? 이건 태국이라 그래. 이건 뿌빠뽕커리라 셰프님 바뀌었어. 왜냐면 태국 요리니까. 이게 오히려 디테일이지. 이거 똑같이 아까 그 이 셰프님으로 넣었으면 좀 신용이 안 갔지. 근데 인도 커리 하다가 태국 커리로 딱 넘어가면서 뿌빠뽕으로 넘어가니까 셰프님 바뀌었지. 그래. 미식의 나라 태국은 바다와 접해있어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며 특히 파타야에서는 게를 옐로우 커리에 볶은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먹고 싶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인도로 돌아왔죠. 커리는 돌돌이니야. 티마시아 다음에 이거 시켜 먹어야겠다. 인도는 저 셰프님이 독점함? 아니 티아시아 그 커리만.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커리 그만해. 하루 종일 커리 얘기만 할 거야? 자 이번에 할 거는요. 질 때까지 도시 맞추기입니다. 도시 맞추기. 랜덤한 맵에 우리가 딱 도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간판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도시를 맞출 거예요. 좋은 사이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갔거든요. 아 해돌이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해돌이님 그 제 롤 그 보고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 또 팁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하면은 내 전력 유출되니까. 나만의 팁이 있거든? 나만의 그 어떤 라인전 방법 요런 거 그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 좀 노출되면 안 되잖아. 자 요겁니다. 시티 게서. 시티 게서예요. 요거는 이제 지역을 한정해서 찾을 수도 있고 월드와이드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월드와이드로 한번 뭐 추측을 해보자면 시티게스. 자 요거 요걸 보면서 어딘지를 맞추는 거예요. 스타팅 지도 찍는 거죠. 자 요거 요거 따라가면서 어떤 힌트가 있는지. 안산 아니고요. 안 닫아지네. 자 GV 모타스. 영어를 일단 영어를 쓰죠. 모타스. 자, 쭉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거 빠르게 하는 게 있었는데. 아 이거 5초 전. 아 이건 다른 거. 아 속도 빠르게 하는 거죠. 1.5까지. 말하는 것도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거든요. 믹스 파
파렐라리아. 파렐라리아. 네, 뭐 고개는 못 돌려요. 이게 그 가격, 가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가격. 그 화폐 단위. 인도? 페드로 파이. 여기 막 무슨 그 카센터 거린 것 같아. 그죠? 차 뭐 어떤 그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거 봤어요? 번호판 이거 그 찡 해가지고 가리는 거? 가짜 번호판으로? 그 뉴스 떴는데. 어떡해. 자, 티코 아니야? 티코. 좀 다른 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대화하는 거나 그런 게 없네. 오토. 여기 뭐, 여기 만약에 뭐 외국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아 익숙한 요 뭐야 번호판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인천. 인천이네. 인천 중고차 그 단지? 좀 속도를 빨리 올릴게요. 아, 여기 봐, 여기. 여기 다 타이고, 정비가 안 되는데. 60km. 잠깐. 브라질이라고? 아, 그렇네. 아, 소리 지르. 브라질 찍어볼까요? 브라질. 뭐야, 맞았어. 도시까지 맞췄어야 됐네. 어떻게 알았어요? 브라질인지? 다음 거. 오늘 깔끔해. 레스토랑 디니스 바이 더 씨. 호텔 리조트 비치 해안가 뭐 그런 거 같고, 뭐 걸어가면서 찍은 거 같고. 미국? 하와이? 나 하와이 가봤는데. 요런 거 있는 거 보면 그죠? 뭐 하와이도 좀 이런 느낌 있어. 그 해변가로 가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좀 빨리 가볼까요? 바이크랜. 이게 미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뭐야? 그 뭐지? 신호등이 세로로 돼 있더라고. 이거 미국 같아. 그지? 아, 캘리포니아 번호판이야. 캘리포니아. 아, 근데 고개를 이렇게 막 돌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그리고 요거는 아니야. 내가 미국 갔을 때는 이렇게 안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차도야? 이렇게만 돼 있던데? 여기 차도면? 여기 보도.
이게 없던데? 근데 여긴 왜 있어? 어? 잠깐만 뭐 다 나왔네? 칼스바드 스테이트 비치 캘리포니아 로버트 C 프라지 비치 자 캘리포니아 어디로 가야 돼? 샌디에고 바로 위쪽? 샌디에고 어디에요? 여기 있다 샌디에고 미션 비치 먼 비치 먼 비치 비치가 너무 많은데? 쭉 올라가? 피네스 비치 어? 이거였나? 아까 이거였나? 아래야? 아 근데 또 확대하면 더 여러가지 비치가 있어요 더 위야? 위야? 로버트 C 비치잖아 이 초록색으로 있는 게 빛이거든요? 어? 이거였나? 왜 이렇게 많어? 난 이쯤인 것 같아. 이쯤에서 걸어가자. 좀 더 올라갈 걸. 아, 좀 더 올라갈 걸. 아, 내려갈 걸. 뭐 완수 있네. 81마일. 오케이. 넥스트. 다음. 잭슨 이거 그리고 이거 뭐야 어? 신호등 이렇게 돼있고 발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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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발렌시아 컬리지 발렌시아가 뭐야 스페인이잖아 체이스 근데 일단 영어를 쓰니까 그지? 뚜나 덴터 영어를 쓰니까 또 스페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느낌이 좀 미국의 느낌이 있어 이제 그지? 딱 보면 여러분도 알죠? 또 걸어다니는 폼이 미국의 감자칩 먹는 게 미국의 감자칩 먹는 느낌이야 사람들 걷는 것 이 햇살 여기 좀 약간 그 저쪽 서부의 느낌이 난단 말이지 미국 서부의 느낌이 여기도 좀 캘리포니아가 아닌가 싶다 이거지 피 요런 거 요런 게 또 약간 그 미국의 느낌이거든요 콘크리트 이렇게 툭 하고 던져놓은 느낌 발렌시아 컬리지 발렌시아 컬리지를 한번 검색해볼까요?
플로리다네. 플로리다야. 플로리다는 동남부죠, 동남부. 발렌시아 컬리지. 플로리다는 알았고. 시사이드. 시사이드? 바닷가 근처인가? 리모. 올랜도? 왜 올랜도가 왜? 여기 올랜도가 나왔어요? 여기 플로리다 여기, 여기 툭 튀어나온 여기 그 미국의 그 중심부 툭 튀어나왔거든요 여기 올랜도 여기 아랫부분에 툭 튀어나온 게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말린스 올랜도 올랜도라고? 여기? 올랜도 예스 아 비슷해요 오케이 2마일! 2마일 2마일 차이 툭 튀어나왔죠? 2마일 자 다음 자 좋아요 어 점점 좁혀지고 있고 아 사람들 지나가고 있고 느낌 느낌 보란 말이야 미국의 느낌인가요? 아 미국의 느낌은 아니야 어? 뭔가 툭툭의 느낌이 아니야 어. 자 막 뭐 맛있게 먹고 있죠 어, 야무지게 먹고 있고 어, 사람들이 막 앉아있어요 근데 막 이런 게 신기하단 말이지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바닥에 그냥 안 앉아있잖아 자 여기 건물도 여기 지금 천장이 되게 높아요 이게 1층이 되게 높아요 비틀 올드 비틀 하나 있고 차들도 좀 옛날 차들이 있어요 자, 사진을 막 찍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아 글씨 봤어요? 글씨? 아씨 안 읽혀 컬리즈? 요런 거 요런 거 식물 딱 많이 기른 집 밖에 여기 도로 그냥 무단으로 점거해서 이게 영업하는 곳 여기 잘 이쁘게 잘 해놨다 여기 오른쪽은 부채 장수 78 잠깐 아트렐라 아 뭐 잠깐만 아르테사날 아스테사날 아스테사날? 수예 스페인! 스페인 말이네요 스페인 말 아스테사날 수예 스페인 말. 그러니까 여기가 스페인이거나 아니면 뭐 스페인 말 쓰는데 어디 있어? 남미, 남미, 남미 정도 있겠죠? 남미. 브라질 빼고 남미는 다 쓰죠? 아 쿠바, 쿠바가 있어. 와 이거 봐, 멋있다. 와 이거는. 그 건물 자체, 요 공터 자체가 멋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동성당 느낌이네. 여기도 관광지인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하는 거 보면. 여기 그거 같다. 퓨어 바닐라 그 왕궁. 여기 이게 클로버 무늬로 이렇게 퓨어 바닐라 왕궁 같다.
큐바 볼래요? 큐바. 큐바 왕궁. 없네. 큐바가 들고 있는 요거 있죠, 이거. 큐바가 눈을 뜨면 얘가 눈을 감아. 얘가 눈을 감으면 얘가 눈을 떠. 와, 멋있다 여기. 이 바닥 이거랑 요런 게, 어우. 근데 요런 게, 요런 거 특징이 이제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교회로 쓰잖아. 그죠? 여기서 막 그 다 한단 말이야. 예배도 보고 막 한단 말이야. 내가 거기 그, 거기 어디더라? 베트남 갔을 때 이런 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도 거기서도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야. 멋있네. 쿠바? 여기 쿠바? 야, 큐바. 큐바에 왠지 여기 대도시에 있을 것 같죠? 대도시에 하바나에 여기 H 여기다 하겠습니다. 아, 산말. 자, 다음. 아, 여기도 좋다. 여기도 좋아. 야, 이런 것도 좋다. 이거 벤치인가? 어? 나 여기 와봤던 데 같은데? 어, 여기 인천 영종도인데? 아닌가? 아니구나. 어디를 비벼? 아니 지금 비슷한 게 있었어. 오, 이렇게. 일단 요 누구예요? 요거 야자수가 있는 거 자체가, 그쵸? 좀 아래 지역이죠. 어. 너무 깔끔하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진짜 좋아, 그치? 옛날에는 하, 날씨 그 막 미세먼지 끼고 막 이럴 때는 하, 밖에 보는 맛이 없었는데 그 미세먼지를 한번 겪고 나니까 아, 날씨 좋은 게 뭐가 이렇게 고마운 건지 좀 깨닫게 되는 게 있어. 아, 좌측 통행, 우측 통행도 좀 봐야겠네요. 우측 통행이죠? 우측 통행이면 뭐예요? 미규이다. 영국, 일본? 아니다. 호주. 호주도 우측으로 가나? 야, 이건 뭐야? 그냥 앉아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공터를 그냥 하나 냅둔다고? 땅이 이렇게, 봐봐, 이게 땅이 넓으니까 어때? 듬성듬성 짓지? 어, 듬성듬성 짓잖아, 그냥. 그냥 툭툭 박잖아, 툭툭. 이병건 머리처럼 걸어다니는데 여기 막 이런 거 봐봐. 듬성듬성 통통 비었잖아, 여기. 근데 딱 여기만 딱 여기만 봐봐. 여기만 해운대 같죠? 여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딱 여기만 보면 아, 그 느낌 있어. 근데 아,
이렇게 텅텅 이렇게 막 어? 막 복작복작하게 안 한 게 참 좋다. 비석 읽어봐. 비석 어딨어? 어. 월드 잘 봐요? 월드 월드 레코드 뭐 기록 있나봐. 오션 오소로 오소로 뭐 오소로 일시정지가 없어. 러시아? 뭐 아래 여기 봐봐 여기. 아씨 뭐라고 써있어. 오른쪽 러시아라고 돼있지 않았어? 아 속도를 줄이자. 러시아냐? 아 플로리다 ST 페테스버그 페테스버그 플로리다. 아 이거 플로리다야. 플로리다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 미국에. 아시아에서 툭 튀어나온 거는 이제 한국. 북미에서 툭 튀어나온 거는 여기 플로리다. 툭. 아까 뭐였지? 먼 버그였는데? 먼 버그였는데 먼 버그였더라? 피터스 버그? 어 있다 있다! 세인트 피터스 버그 여기 있다. 툭 튀어나왔죠? 여기도 어? 툭 튀어나온 거에서 또 툭 튀어나왔네? 야 여기 멋있다 여기. 야 여기는 뭐 그냥 항구 도시일 수밖에 없겠다. 툭 여기도 툭툭 튀어나왔네 다. 와 이건 뭐야. 섬을 이었어. 섬을 도로로 이었어요. 미쳤네. 여기도 이었어. 그냥 막 이어버려 막 그냥 어? 툭툭 뭐 이렇게 많다? 어! 아 정신 차려보니까 큐바까지 왔어. 여기 보다가 정신 차리다 보니까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 요거는 여기 피터버그에 약간 해안가니까 한 요 라인 월드 레코드가 있다고 보니까 여기 요 이어지는 요거 요게 월드 레코드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죠? 느낌 오죠? 괜히 월드레코드가 아니야. 이 긴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 어? 여기야 뭐 아니지. 아 여기 오마이 오마이. 어우 갑자기 사람들 막 쳐다봐요. 어 뭘까?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죠. 뭐지? 무정. 유럽 같죠? 유럽. 유럽의 느낌이 나죠? 왼쪽에 뭐 이런 거. 이거 보면 유럽의 느낌이잖아. 자, 여기 사람도 있고. 이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거. 자. 보내주고. 저 위에, 간판. The world. 러시아. 러시아 그 말 쓰는 곳, 노어 쓰는 곳. 노어 쓰는 곳. 저 뭐라고 그러지? 키릴 문자라거나? 키릴 문자 쓰는 곳. 야 멋있다. 건물 멋있다.
이건 뭘까? 이거 주정 차지 말라는 뜻 같은데 이건. 아 해도 된다는 뜻인가? 해도 된다는 것 같다. 해도 안 되면은 다 이거여야지, 그지? 힌트가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말인지. 몰라? 아니 외국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빨리 넘어. 잠깐 요거 루블이잖아 이거. 루블 아 군인 못 잡아. 그죠? 러시아다 이거. 러시아인데 어디 러시아냐? 이게 뭘까? 이 안에 또 뭐가 있네? 이 안에 중정이 이렇게 있나봐. 저라도 보고 러시아인데 어디 러시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이런 곳은 수도 근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러시아 말 할 줄 아는 사람 읽어봐요. 이거 주차구역 30m 정하죠. 러시아 모스크바. 아까 그 민트색 건물. 민트색 건물. 와 이거 강이 왜 이렇게 생겼어? 개멋있네. 어? 계속 이렇게 돼있네. 용 같아. 엄청 길어. 이게 또 여기로 이어지고. 안 끝나. 계속 있어.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요? 왜? 그냥? 유럽풍이니까? 알았어. 여기로 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에 뭐 요정도 되겠죠? 민트나 여기. 오 진짜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인 줄 알았어요? 유럽식 그게 있어서? 아 옛날에 구 그 건축물 때문에? 아 오늘 잘 긁히네. 다음 토부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얘도 유럽 느낌이 좀 나죠? 유럽 느낌. 짹짹거리고. 공원에 사람들 많네요. 지금 날씨가 추운가? 지금 껴입었네, 다. 야, 근데 여기는 그냥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나무들도 뭔가 멋있다? 나무들도 괜히 멋있네. 바르셀로나? 왜? 어, 새들도 멋있네. 봤어요, 방금? 새들도 멋있게 날아. 어, 나무 봐. 와, 이거 뭐야? 어, 뭐야? 콜로세움? 콜로세움이야? 맞아? 근데 이렇게 놓는다고?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세, 돌이 이렇게 세 걸지, 이리가 없잖아. 돌이 너무 세 거잖아. 봐봐. 여기 바닥에 깔린 돌이. 말도 좀 보세요, 여기 말. 외국 말인지 아닌지. 이탈리아 산피엔트로 광장이요. 아, 그래? 그럼 이건, 어, 근데 이거 아래가 옛날 거긴 해. 어? 가봐? 고? 자, 지중해 또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아까 국기가 걸려 있었어? 어디로 가야 돼? 산. 상피에르 광장? 위쯤에 있겠죠? 상피에르 광장. 아니 로마만 찍으면 안 돼. 거기서도 또 있어. 누가 하품했어. 한국말 있었다고? 한국말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려면 해야 돼. 아무튼 여기 아무튼 찍겠습니다. 대충 공터 있는데 잡아볼게요. 공터 여기 요쯤이네. 요쯤 여기 거리 요거 도로 요거 있고. 우리 지금 한시 걸은 안 해놔도 돼요. 아니다. 녹지니까. 베로나인데? 로마가 아닌데? 올 때 베로나인데? 와! 게임 같다.
UBS. 유비소프트? UBS. 이거 UBS인가? 이거, 이거, 이거? 벌같이 생긴 거? 어, 맞아! 후원 감사합니다. 스위스 바젤 7위에 본사를 둔. 유럽 스위스 은행인데 꼭 스위스에 있으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 킨더? 캠퍼. 어? 오마르? 뭐야 이거? 뉴욕이라고요 여기? 여기 뉴욕이야? 뉴욕이면 끝났네. 바다 보이고 뉴욕이면. 어? 여기 요거. 봐봐요. 빤빤이. 여기 빤빤이. 요, 요거를 잘 보란 말이야. 빤빤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빤빤이. 그리고 여기에도 바다가 있어. 그치? 요렇게 된 데란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야, 여긴 뭐, 무슨 뭐. 그거 같아. 숯불 그거 같아. 그래서 빤빤이 쓱 나왔어.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기. 이 사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양옆에가 보이는 거지, 그치? 빤빤이에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일 확률이 높고. 여긴 너무 두꺼워, 그치? 아니면 여기 이런 데일 수도 있지. 근데 여기 그 건물이 엄청 높은 거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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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느낌도 있고. 아 시카고라고? 아 시카고야? 왜? 왜 시카고인데? 뉴욕 UBS. Bamboos, but thank you. Wait. This photo is free to take with no obligation to buy it. You can view it online for 3 months. After you try this, after you give me your camera, your phone, and I can take pictures of you out on the land. Chicago, you can have it all to yourself without waiting and having to hassle the crowd. All I'm going to get is your photo card for the same picture you took downstairs. 시카고도 있어 UBS. 근데 이거는 그럼 시카고로 갈게요. 시카고 어디 있죠? 여기 있다. 근데 시카고 아닌 것 같아. 여기라고 보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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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쪽에 여기 근데 좀 약간 도심이었거든. 엄청 여기 근데 여긴 좀 한적하잖아 뭔가. 아 뉴욕이야. 뉴욕 같아. 여기야 여기. 내가 봤어 여기야. 여기. 야 여기 지금 도로도 엄청 빡빡하고 여기.
광화문 방향. 이태리 부세지게. 광화문 방향. 독일 보청기. 와플대학. 와플대학 어디 캠퍼스죠? 아, 와플대학 종강역점 끝났는데? 민들레 영토 아직도 있어? 민들레 영토? 와플대학하고 민들레 영토가 같이 공존한단 말이야? 자, 찍읍시다. 아까 지하철역 있었죠. 여기 여긴데. 여기. 아, 종강역이야? 아, 이현이 나이 먹었잖아. 너무 쉽고 너무 쉽고. 어. 어, 막 물 마셔요? 갑자기? 자,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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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글씨. 머서킹.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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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꼬불. 나 이거, 이거 몰라. 아, 요리. 여기 요리도 하고 있고. 태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인도? 이 꼬불꼬불 이게 뭔 이게 인도인가 봐. 이게 이 वाली कौन सी मार्केट है? 풀 वाली. 풀 वाली. 푸르말리. 푸르말리. 풀 वाली मार्केट नहीं है. 아차. 까마귀 울고 있고. 야, 여기는 그 노점이 그냥 딱 그 간판 없이 그냥 싹 깔끔하게 들어가네. 아, 실시간 아니에요. 전에 찍어 놓은 거예요. 과일도 팔고. 이런 건물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울록 울록 볼록 기둥 이런 것도 보고. 여기 옛날에 필리핀 나 잠깐 살 때는 진짜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거기 그때 거기서는. 그 선거하면은 그 이런 거 하나 막 빌려가지고 아예 막 그 사진 막 이렇게 다 걸어놓고 하거든? 이거 뭐야? 이거? 찌꺼기. 여기 찌꺼기. 쓰레기가 이렇게 다 있네. 모아놨네. 인도의 느낌 있죠? 인도로 가볼까요? 인도인데 어디 인도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하면은 약간 남쪽의 느낌 있어. 어? 따뜻해 보이잖아 뭔가. 여기 기점으로 여기 우리나라 기점으로 여기 아래는 다 따뜻한데 인도는 다 따뜻하네? 근데 긴팔을 입고 있네?
그럼 조금 추울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럼 좀 추울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그 봤던 글자들이 똑같아. 이거야. 이 글자야. 뭄바이로 가겠습니다. 뭄바이. 여기 좀 약간 시원해 보여서. 뭄바이. 근데 좀 약간 안쪽이니까 여기 좀 대도시 위주로 하거든. 뭄바이. 뭄바이의 좀 안쪽. 뭄바이 한 이쪽. 여기 이런 거 건물도 있잖아. 여기 여기다. 아, 더 위였어. 뉴델리였어. 그래, 이렇게 옷을 긴팔 입은 걸 보니까 위 같더라고. 뉴델리, 뉴델리가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거 아랍 글자인데? 아랍어. 차들이 좋아? 깔끔해? 빠르게 가보죠.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두르고 다니죠? 그죠? 여자가 이거 두르고 다니죠? 이슬람? 아랍어, 이슬람? 여기도 있고, 삼성? 아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예 아니고 요것만 하잖아. 요것만. 요것만 하면 좀 약간 약간 개방적인 곳. 그치? 이란이 페르시아어 쓰는데 그거 쓴대. 이란 느낌 아니야? 이란 느낌? 나 이란 느낌. 요르단? 이란은 다 가려야 돼? 번호판에 이란 국기가 있었대요. 남편을 봐서 와서. 여기는 또 종로의 느낌이 좀 있네요. 종로의 느낌. 아, 이란 같아. 이란이야, 이란. 지금까지 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테헤란으로 가겠습니다. 테헤란에 종로 느낌 있으면은 뭐야? 중앙에서 아자디 타워 근처에 여기. 여기에 녹지가 좀 있으니까 여기. 여기로 볼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어때 여기? 딱이다. 아. 타브리지네. 이란은 맞았네요. 이란은 맞았는데 타브리지야. 이란 느낌 있었다니까? 근데 왜 이 유명한 도시인가? 타브리즈가? 야, 이 신문 파는 거 봐. 타브리즈, 다음. 잠깐! 글씨가. 패디 파워. 패디 파워. 마타란. 리버풀. 리버풀이다. 리버풀 FC. 영국이네, 영국. 리버풀 FC. 어? 영국 느낌 나. 좀 우중충하잖아. 그치?
우중충 해버리죠. 리버풀, 리즈, 어? 리즈랑 리버풀 그 지역 있잖아. 그, 어? 여기 백, 좀 봐봐. 이게 좀 사람들도 봐봐. 영국 냄새 나지? 영국 냄새 나. 그치? 영국 냄새 나요, 사람들이. 뭔가 그 패션이라는 게 영국 냄새가 나. 그럼 영국으로 가야지 뭐. 볼 거 있나? 인생 뭐 있어? 가. 리버풀. 리버풀 여기 아니야? 여기 있죠, 리버풀. 리버풀에, 야, 여기는 근데 진짜 항구도시네, 완전. 느낌이, 어? 야. 영국의 인천이구만. 위치도 그렇고, 그죠? 영국의 인천이네. 영천이라고 불러야겠다. 완전 영국의 인천이네. 옆에 중국을 끼고 여기 서해 있고. 여기 리버풀 뭐 여기겠지 뭐. 중심지에서 바다 보이나? 와, 이것도 멋있다. 아, 2층 버스. 아, 영국 패션. 아, 요런 느낌. 여기 도심이죠. 여기 도심이에요. 요쪽으로 가서 여기 요런 거 많은 지역 같아. 그치?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찍겠습니다. 여기. 쇼핑센터. 먼센터. 여기. 깼어. 아. 여기 좀 그냥 아까 했던 데 할걸. 1마일이에요. 1마일. 요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도 조말론 런던. 자, 기억해 주시고. 조말론 런던. 고스트워크가 뭐지? 헨네네. 이거 말도 들어봐요. 헨네네. 뭔 말이야? 헨네네. 이거 옛날에 그 뭐지? 원숭이 섬의 저주 그거 할 때 이런 말투였던 것 같은데? 영국 맞나? 이 every night. 요거 잘 봐요, 이거. 아, 제대로 가르쳐주는 놈님 10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이거 봐. Fine woodlands, tweed, kiltane. 캐시미어. 센트레 요크. Antique 센터 요크. 요크 같죠? 요크. 요크면 영국 아니야? 영국 요크. 올드 요크. 뉴욕 올드 요크. 자, 문. 일단 영어 쓰고 패션이 좀 약간 영국 느낌 나잖아요. 그치? 영국 느낌 나, 지금 보면 패션이. 그죠? 좀 해리포터의 느낌 나잖아. 나 안 나? 영어 쓰고 있고. 어? 유럽 느낌 나는데 영어 쓰는데 어디야? 영국밖에 없잖아. 1434 이거 어? 해리포터 느낌 뭐죠? 어? 흰 그 부엉이 왔다 갔다 하고 끝났어. 아까 요크 써 있었으니까 끝났어. 여기 있다. 여기서 제일 해리포터 냄새 나는 데가 요쪽으로 해서 요쪽. 요쪽이 좀 해리포터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 골목길이 좀 있어서. 여기다. 해리포터 냄새 나는 거. 여기. 진짜. 정확하게 맞췄죠? 해리포터 냄새. 해리포터 냄새. 요거야. 해리포터 냄새를 찾아가라고. 왜? 영국. 어? 영어 쓰고. 이, 어? 영국인의 패션.
말투. 아, 네네네네 이런 말투에 해리포터 패션 요크. 자, 어두침침하죠? 어두침침하면 어떡해. 비도 내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힌트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잘 보란 말이야. 여기, 여기 낙서 보란 말이야. 낙서, 낙서 뭐라고 돼 있어? 아씨, 진짜. 천천히 가봐야겠는데. 어우, 킹 업 라우. 어, 잠깐만. 스투벤 브레이케. 스투벤 브레이케 위에 이게,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위에 이거 두 개. 움라우트 있잖아. 여기 독일 쪽, 그죠? 독일 쪽 우중충해. 여기도 좀 우중충하고 눈이 막 있고. 아, 스웨덴도 이 움라우트를 써요? 다시. 네오 벨기에라는 사람도 있고. 엔트리 K 마크.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스파 이런 것도 보고. 위에 여기 교회 하나 있고. 우중충하단 말이야. 어, 삐비비비. 요거 885 비엔너레이나. 비엔너레이너 빈이죠. 빈 이렇게 건너가고 빈라인. 이런 거 잘 보란 말이야. 옆에 끼익 사람이 지나가고 30km 존. 여기 카페 뭐야? 피니켈? 아,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피니켈 카페 좋아. 가자. 오스트레일리아 됐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어딨어? 오른쪽? 여기다 여기 있네. 여기에서 뭔가 좀 이게 오래된 것도 있고 막 해가지고 좀 중심부지 않을까? 요쯤 아닐까? 요쯤. 좀 옛날 건물,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요 느낌이 난다. 여기로 가? 아,
1마일 아웃. 여기 더 안쪽이었어. 더 안쪽. 아, 다리를 건넜으니까 여기. 아, 맞네. 다리 건넜으니까. 자, 다음. 어? 잠수함이? 잠수함 있어요? 잠수함. 대화 소리도 들어보고. 사이트 이름 시티 게서예요. 뭐가 이렇게 막 묶여있죠? 국기 보인다고? 아, 여기 국기가 있네요, 여기. 여기 나올 거예요, 이제. 아, 러시아. 러시아예요. 러시아고. 이런 것도 봐. 웰컴. 웰컴 투 서브마린. 무슨 서브마린? B413 서브마린. 서브마린 이런 것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보니까 아, 근데 이게 석양이 아주 좋네. 이런 날라다니는 것도 있고. 그죠? 날라다니는 것도 있고. 박물관. 야, 이거 진짜 독특하다. 어? 괴물 같아. 저 뒤쪽으로. 이건 뭐지, 이거? 창고로 쓰나요? 뒤에, 이거, 도색한 거. 풀이랑 같이. 30. 사람들 있고. 칼리닌 그라드요? 칼리닌 그라드? 어떻게 알았어? 어디에 있어? 아, 그냥 알아? 칼리닌 그라드?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긴가? 블라디보스토크. 폴란드 옆에? 폴란드 옆에. 여기? 칼리닌그라드? 여기다? 여기면은 잠깐 봐봐. 바다쪽. 바다쪽에 뮤지엄. 엠버 뮤지엄. 포트. 요런 느낌이었거든, 밖에. 여기지 않을까? 더 안쪽?
있으니까 하겠죠? 여기 어때 여기? 여기 깔끔하다. 여기 어때? 더 안쪽? 도시 아닌 것 같은데? 딱 여기 여기 여기. 예스! 아, 더 안쪽에 있네. 5마일. 아, 여기였네. 자, 다음. 조금 아쉬웠다. 바트만 베이트만스 바이스클 컴퍼니. 일단 영어를 쓰죠. 영어를 쓰고 우중충하고 사우스 뭐? 사우스에 뭐야? 사우스 이스트 온. 데벤포트 로드. 데벤포트 로드? 근데 데벤포트라고 해도 모르는데? 아, 이런 느낌. 아, 우중충하고. 이스트. 번호판을 잘 보래. 우측통이야. 미국 아 캐나다일 수도 있잖아. 맞아, 캐나다일 수도 있어요. 데이븐 로드 남쪽? 팀 홀튼이 있는데 캐나다죠. 팀 홀튼이 있는데 캐나다죠. 팀 홀튼이 어딨어요? 맨 처음에? 던킨 같이 뭐 그건가 봐. 뭐 도넛 가게인가 봐. 지났어요? 지금? 드라이 클리닝. 캐나다 김천이래. 아예 맨 처음. 아, 그러네. 팀 홀튼, 칼 워시. 어. 이거 언제 봤어? 그럼 봤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안 알려주고? 그러면 뭐, 캐나다 큰 도시니까. 근데 캐나다 워낙 커가지고. 근데 좀 우중충한 게 이쪽 느낌은 아니야. 이쪽 느낌이잖아, 그치? 뉴욕부터 이어져 오는 이 우중충한 기운. 그쵸?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오타와겠네. 아, 토론토야? 토론토. 토론토 어디야? 어, 여깄네. 아, 맞네. 오타와, 토론토 여기네. 토론토로 가고. 자, 이 우중충한 느낌. 동부. 동부로 가고. 여기는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드를? 데이븐 로드 찾아봐요. 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페어포트. 어, 이거 엄청 큰 거 있어. 원포트. 이거 원포트야. 포트가 없어. 위에 있어? 데이븐 포트가 없어요. 안되겠다. 찍을게요. 느낌이 채팅창에 현지인이 있대. 호주 태즈메니아 섬에 데본포트 있어요. 호주에 있다고요? 카사로마 있고 데본포트랑 듀퐁 스트릿 토론토 맞는 뒤 노노 캐나다 맞죠. 사우스 온 베드포드. 그럼 여기로 갈게요, 그냥. 여기다. 아, 근데 이거는 다 알려주고 찍는 거라 이렇게 적게밖에 안 나와요. 느낌을 보란 말이야, 느낌을. 여기도 이제 좀 약간, 어? 이거 뭐야,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니야, 이탈리아. 불가리아야? 아, 불가리아네. 흰 촛발. 흰 촛발. 흰 촛발. 불가리아 맞네? 흰 촛발. 불가리아의 케밥 차도 있고. 불가리아 대사관일 수도 있대. 맞네. 아, 맞네. CA B CB 이런 거. 오, 멋있다,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파트리아 로마나. SF 티레메.
아, 이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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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키릴 문자, 키릴 문자 있고. 베로니카, 베로니카. 그죠? 동구권 맞아요. 동유럽 같죠? 동유럽. 불가리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대사관들이 있어요. 어, 근데 여기 잠깐만. 여기 또 있어. 불가리아 국가가 여기 또 있으니까 그건 대사관 그게 아닐 것 같아. 불가리아가 맞는 것 같아.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이렇게 모여 있는 대사관 거리가 아니고 불가리아에 있는 뭐 그거였던 것 같고 불가리아 안쪽에 있는 여기 이렇게 넓은데 국기로 이렇게 걸어놔. 그죠? 대사관이 있으면은 수도에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은 불가리아를 불가리아 수도가 여긴가? 불가리아 수도가 뭐야? 여기 제일 큰데 글씨가? 소피아요? 소피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소피아에 있겠죠? 소피아에 여기 지금 막 지금 봐봐. 대놓고 지금 어? 헥토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도시지. 중앙에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아 옆에 이런 거. 어어어어어어 이런 거 막 어? 야 멋있다 여기도. 교회가 러시안 스퀘어, 마운틴 스퀘어, 히스토리 소피아 뮤지엄, 플레이스 콜초. 교회 이거 여기네. 여기 교회 멋있잖아. 그리고 여기 여기 옆에 올라갔는데 그죠? 이거 유니크레디트. 이게 엄청 많네. 아주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 많아. 곳곳에 있네. 어우 머리 아파. 그냥 골라. 안되겠어. 그냥 고를게. 소피아에 근데 여기 좀 약간 공터 같은 게 있었으니까 여기로 여기로 생각. 아 여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 아 여기였어요. 아 여기였어요. 좋아요. 아부부 DPD. 슈퍼마켓. 이 문자 뭐야 이거? 이거 뭔 문자야? 모르겠는데. 이것도 키릴이야? 약간 다른 거 같은데? 키릴은 이게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그리스나 튀르키예를. 동남아는 아닌 것 같고 이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스페인은 아니지. 스페인은 이런 말 안 쓰잖아 문자를. 아람 맞죠. 조지아? 터키? 이스탄불?
자, 아람. 아람이 계속 있어요, 아람. 어, 이거 뭐지, 뭐지, 이거 뭐지, 뭐지. 쯔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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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6년부터 1955년 그라지긴 해 같은 말인 것 같죠? 다른 언어로 썼을 뿐? 그죠? 그니까 요 얘기가 요 얘기니까 아르 스트레이시스 스트라지스트 아름 아르메 아르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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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곽튜브님이 말했던 아르메니아 그건가? 아제르바이잔 옆에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그 터키르키에 아제르바이잔 옆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긴 해, 그치? 터키르키에 느낌이 나긴 해요. 이런 게 느낌이 있어. 좀 그런 느낌. 뭐 이렇게 휑하다. 붉은 벽. 국기가 아르메니아 맞대. 어디 있어? 국기가 없는데? 요거 말하는 건가? 100비트 감사합니다. 가레긴 느주헤르라는 아르메니아 군인이라고 합니다. 아. 요런데 국기는? 빨파노인데? 빨파노? 가레긴 느주헤르라는 아르메니아 군인. 현진입니다. 아르메니안 예레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레반? 예레반 가죠. 예레반 수도네. 뭐 여기 딱 여기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수도야 이런 데는 이게 중심이야 중심. 그럼 어디야? 어 저 이런 거 공터. 그럼 공터 이런 데 이런 데란 말이지 이런 데. 뻔하죠. 계속 우리는 여기 걸어왔었죠. 아르메니아 시아타 뭐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고 지금 여기가 지금. 얘가 이렇게 뻥 뚫렸고 대충 여기 아, 저 안쪽으로 갔었어요. 이 공터 보니까 아람스타일. 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어? For sale 영어를 써요 일단. 영어를 쓰고 어랍쇼 번호가 있고 어랍쇼. 야 진짜 이게 지구촌이 이렇게 넓어요, 그쵸?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다양하다. 사는 그 스타일이. 이 집구석에서 이렇게 좀 약간 힐링이 된다. 충청도 아니고요. 자. 파주 느낌이 좀 있어. 파주 느낌은 좀 있어. 파주의 그 전원단지, 전원주택단지. 약간 그 느낌이 있네. 영어 마을 말고.
왼쪽으로 가서 이게 쭉쭉쭉 걸어가면 크게 힌트가 없죠 지금? 영어 말고는 호주 번호판, 번호판 6자림 호주 아님 어 그리고 아이 좋아요 이런거 제보 이 관리한 이 잔디를 보세요 깔끔하게 좋아 어 여기 고양이가 똥 쌀 수 있게 이렇게 모래로 해놓은 거 우리나라는 이제 모래 놀이터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고양이가 똥 싼다고 자 그 모래 놀이터가 그 위생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모래 놀이터가 재밌는데 그지? 야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모래 놀이터는 거기다 막 물 부어가지고 막 그 막 운하 만들고 막 할 수 있잖아 다리 만들고 호수 만들고 강 만들고 그 재미가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폭신폭신한 거는 좀 안 좋긴 해 어? 띠거! 띠거 있어요 띠거 띠거 WT WY WY 띠거 자 띠거 뭐 없네? 좀 더 빨리 가볼까요? 빨리 가봐 어 잠깐만 토레이 토레이 CR 아롤라 WY 저게 뭐야? 근데 WY CR 이게 뭐야? 웨이? 아 길 WY가 웨이야 CR은? 코너? 코너인가? 디거웨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아 근데 번호판 6개 그거라고 했는데? 호주 아니라고 했는데? 자 뭐야 라테리 TRN 콜로라도 포에 콜로라도 포에인데요? 미국 아니야 그러면? 콜로라도 포에면? 근데 미국 이거 번호판인가? 디거라는 그 지역명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콜로라도는 우엔드린 거 보니까 호주 맞는 듯 우엔드려? 줄까? 일단 가 뭐 없어? 어우 눈 아파 어우 뭐야 사람이 없어 낮에도 자, 핸들 봐봐 핸들 어디 있나 봐봐 핸들 안 보여. 왼쪽에 있어? 이거는 뭐 미국 콜로라도예요. 아, 콜로라도로 갑시다. 깔끔하게. 로키 산맥. 오스트레일리아 아 오스트레일리아? 라테리 TRN 라테리 턴 오스트레일리아 어우빈 그로브입니다 오케이 그럼 가 믿고 가 믿고 가자 라테리 오스트레일리아 어우빈으로 가요 어우빈 어디야 나 어우빈 몰라
서호주예요? 어. 어우빈. 펄스. 펄스에 있는 어우빈? 펄스 폭탄. 퍼스요? 아, 퍼스. 어우빈은 그냥 찍죠. 못 찾겠다. 어우빈은. 그냥 고. 자. 되게 사람이 없었죠. 주택가죠. 주택가니까. 퍼스에서 한시 방향? 아, 여기? 여기도 넓은데? 한시가? 6시야? 퍼스에서 6시. 6시네 여기. 둘 다 주택잔지의 느낌 있거든? 3시 46분. 약간 중심부는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 없잖아. 내가 호주 그 여기 브리즈번 갔을 때 요런 느낌이었거든? 가이드 선생님이 자기 집 보여줬었거든. 여기서 6시가 맞다면 이런 데가 아니고 좀 요런 데지 않을까. 이런데. 여기. 여기 어때? 너? 더 내려? 더 내려? 알로 가. 이게 뭐 도심이야, 여긴데. 요 위에 다 있는데. 여기쯤, 여기쯤, 여기쯤. 고! 아. 더 아래였네. 12마일. 아. 실패. 와. 니혼, 니혼. 니혼 교토. 니혼 교토입니다. 니혼 교토. 아, 니혼. 아, 가위 꺾어진. 아. 아, 벚꽃놀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찍고 있어요. 일본말, 일본말 써 있고. 후쿠오카 아닌교? 여기 다리 이름이 후쿠오카 아닌교예요? 나카메구로? 맞는데? 후쿠오카야? 한국 사람이 가장 여행 가기 좋은 데가 후쿠오카라는데? 맞나? 후쿠오카 맞나? 메구로가와인데. 아, 메구로가와입니다. 아, 여기 또 푸드트럭 있고. 아, 동부이촌동 재팬타운인 듯. 후쿠오카 올가을에 가야지. 시점이 2m도 넘는 듯. 낭만 있네. 저기 후쿠오카 노노. 도쿄. 연남동인디. 후도토 라쿠. 도쿄 메구로요. 도쿄 메구로래. 메구로강. 아, 도쿄 메구로강. 진해입니다. 연남동 맞음. 메구로가와강.
메구로가와가 도쿄에 서울로 치면 청계천 같은 건가요? 청계천 느낌 나는데? 여기? 그죠? 일본의 도쿄의 마구로가와강. 이 물길 따라 가면 돼요. 물길 따라. 이건 뭐야? 카사이 링카이 코엔. 물길이 너무 많은데? 시부야 왼쪽에 있다고? 시부야가 어디야? 나 몰라. 아예 몰라. 어, 시부야 여기 있다. 아, 메구로 여기. 메구로가 아니고 메쿠로네? 아, 쿠로, 쿠로. 쿠로가와. 쿠로. 까마타. 쿠로. 구. 메쿠로구. 아니야? 우리가 일단 고민을 해야 돼. 에? 우리가 일단 고민을 해. 하천이 없는데? 빽빽한데요 여기?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기 약 있네. 이 느낌이네. 요 느낌이네. 요 느낌 찾았다. 요거 청계천 느낌 여기 있네. 여기다. 대출 찍어. 여기. 예스. 자, 다음. 역시 또 헤매. 은근히 재밌다, 이거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맞추니까 재밌네. 뭘 찍고 있죠? 여기 관광객 관광지죠, 관광지. 그죠? 엄청 흔들려. 아우, 흔들지 마세요. 아우, 귀 아파. 귀 아파요. 아, 멀미 나요. 어, 이렇게 하니까 더 멀미 나요. 멕시코 갔다? 어우 흔들려. 멕시코? 멕시코 냄새 나나요? 아 조금 나. 나 솔직히 좀 멕시코 냄새 나요. 어. 사람들의 어떤 그 느낌. 멕시코의 느낌이죠. 이거. 요것도 좀 약간 가옥도 약간 스페인, 스페인의 어떤 그런 느낌. 응? 그래, 중남미. 그래, 중남미의 느낌. 요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이거 요 이런 거. 이런 거. 컨베이어 벨트 느낌. 요거. 글씨가 없네. 어, 여기 글씨. 빨. 빨. 빨 뭔데? 바루 바 바나 바라 바나루 바남 바남에. 이거 뭐지 이거? 축구공인가? 맨데 바나맨데 바나메 바나하 바나메 바나맥스 바나맥스! 바나맥스네! 바나맥스. 바나맥스가 뭐야? 은행. 멕시코 은행이래. 맞네. 오케이, 고. 바나맥스.
자, 바나맥스 멕시코 은행이라고 하고요. 집단지성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가고 바나맥스 은행이 되게 무슨 은행 같지가 않고 그 뭐야 옷 상점 같다. 바나맥스 여기는 아 블라운드 넘어왔어. 먼 카피 먼 카피 스벅스 벅스 카피 스타벅스인가봐.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여기는 산 프리에이코 프란시스코 산프란시스코 산프란시스코 포사나 포사바 대 포사다 대 포사다 대 산프란시스코 포사다 몰라요? 포수 뉴욕 양키즈 포수 포사다 호르헤 포사다. 공격형 포수 포사다 샌프란시스코가 있다는 건 원래 이게 그 뭐 얘가 원래 멕시코 영토였다가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뺏긴 거잖아. 여기가 샌디에고 뭐 이런 거 그죠? 이 멕시코식 이 이름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데 그죠? 그니까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더라도 샌프란시스코라는 말을 이 멕시코에서 쓸 수 있다는 있는 건가? 그러면 여기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했지만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는 건가? 유명한 성인 이름 그니까 뭐 이순신 거리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인가? 옛날에 그 충무시 같은 거 충무시 알아요? 충무시? 충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합쳐가지고 충무라고 했다고. 카메라 준네 근데 모르겠다. 그냥 찍자. 멕시코 멕시코에서 큰 도시 쪽으로 가보죠. 샌디에고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로 가? 바나맥스 바나맥스가 너무 많네. 멕시코 시티에서 10시 방향 현지인 계신 것 같은데? 10시 방향? 여기? 과다라자라 과다라자라인가? 과다라자라 아니면 산루이스 포토시 시계 볼 줄 몰라? 여기서 멕시코 시티에서 10시 여기죠. 과다라자라 북서? 여기가 왜 9시야? 9시는 여긴데 여기가 9시지 여기가 10시지 과자라달라 11시? 11시는 레옹
산루이스 포토시주에서 5시 방향. 산루이스 포토시에서 5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만나는 산티아고 데 꾸에레타로, 꾸에테라로 성당? 어, 잠깐만. 멋있는 성당이 하나 있어요. 야, 멋있다. 문에 뭐 붙어 있어요? 옆에 뭐 글씨가 있었거든? 이거. 아이씨. 못 읽겠다, 저거. 너무 흔들어 제낀. 너무 흔들어 제낀데. 뒷문? 왜 이렇게 흔들어 제껴? 이게 왜 흔들리는 줄 알아요? 이걸 보면서 가면 안 흔들려. 이렇게까지 안 흔들려. 근데 자기도 보면서 가느라 그래. 자기도 즐기려고. 왜냐면 이걸로 보면 되게 답답하고 이렇게 보면 더 훨씬 잘 보이거든? 이걸로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잘 보여. 나도 이렇게 갈 때 있거든. 이거 아무튼 정보가 없었고 도시도 지금 못 찾았거든요? 그냥 멕시코 시티로 갈까요? 멕시코 시티로 갈게요. 멕시코 시티. 아, 버스에 정보가 있겠다. 루타 나인 렌트. 아래 여기 요걸 봐야 돼. 렌트. 멕시코 시티랑 포토시 중간 사이래. 오케이, 갑시다. 그냥 가. 멕시코 시티랑 포토시 중간. 여기 포토시랑 멕시코 시티랑 중간. 그러면 산티아고 데 꾸에타로로 가야겠네요. 산티아고 데 꾸에타로. 꾸에타로의 교회 여기다. 아, 32마일. 아, 더 위에가 있었어. 조그만 도시네. 산미겔 데 알레르데. 아, 여기였어요. 여기 교회도 있고. 어? 산미구엘 아르칸젤. 아르크엔젤. 어? 대천사 아르크. 대천사. 어? 미카엘. 성 미카엘. 그거 아니야? 아크엔젤 맞잖아. 아크엔젤. 대천사 미카엘 성당. 아, 틀렸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맥 카페. 맥도널드.
뭐야 이거? 오아 오리 오리고 오리고 오리고예요. 오리고가 뭐야? 오리고 오리고는 일상이 즐거워지는 내추럴 패브릭이에요. 오리고 어디서 시작한 거야 이거? 오리고 안 가지네. 오리고 수영복이 왜 이렇게 계속 오리고 자 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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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회사네. 아 좀 추워요? 춥고 헝가리 냄새 난다고 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페니크스스 두르베 페니크스스 두르베 페니크스스 페니크스스 두르베 라트비아의 한 마을? 라트비아? 발트 3국이래. 나도 라트비아 잘 몰라요. 야 여기는 뭐 무슨 그거 같다. 산타가 사는 마을 같다. 도시도 되게 유럽 느낌이 나고. 시작할 때 리가라고 써있었대. 아 그래? 신났어 할아버지. 오리고 새로 고침하면 안 돼. 리스타트. 아 리스타트? 어 리스타트. 아 리가. 아 그러네. 리가 오리고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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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리티비아 라티비아 라티비아 리가 맞네. 발트 3국이 어떻게 3국이에요? 라티비아 또 어디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3국이구나. 발트. 여기는 발트해라고 안 하나? 여기도 발트해 아니야? 여기가 발트해잖아. 여기는 뭐라 그래? 아 이게 라트비아가 아니 리투아니아가 3등분이 된 거래. 이게 이 나라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그래서 이 3국을 묶나 봐. 어? 그거 그 뭐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처럼 리투아니아 아래가 러시아 땅이래. 아 전혀 아니야? 좀 다름 좀 다름 아니래. 자 요거 리가 여기 대항시대 하면 리가 한 번씩 가거든요?
그 대항시대 4 하면은 호드람 하면 리가에서 많이 좀 활약하죠. 리가. 리가에서 뭐 리가에서 뭐 뻔하지. 오 강? 힌트 줬어? 어? 힌트 네가 먼저 줬다. 근데 힌트 강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 막 해변가는 아닌 것 같고 해안가는 아닌 것 같고 시계탑이 있었어요. 찾았어? 오리고 찾으라고? 근데 오리고 찾기가 어려워요. 오 요게 막 엄청 크지가 않아. 그죠? 이렇게 크지가 않아. 그니까 요런 거야 요런 거. 찌꺼기. 찌꺼기 하천. 맥날 보인다고? 이거? 오 찌꺼기 하천에 맥날. 맞네. 여기다. 찌꺼기 하천의 맥날. 여기서 이렇게 오리고도 있네. 아 그러네 여기네. 찌꺼기 하천에다 맥날. 오리고 통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네. 이거 하천까지 이렇게. 정확하다. 완전 정확하다 이거. 오리고와 맥도날드 찌꺼기 하천. 찌꺼기 하천. 이 여기는 너무 크니까. 좋았어. 자 끝났습니다. 아 한 판 더 할 수는 없어. 4시 11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아 재밌었다. 마지막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있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 하나 있거든요. 다른 버전.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맨이 남친인 꿈님 300비트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배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배텐에서 봐요.